안녕하세요, 캐페입니다. 오늘 알아볼 강아지 종류는 흔하진 않지만 대형견 중에 제일 독특한 강아지 코몬도르입니다. 한국에서는 걸레랑 비슷한 비주얼로 유명해진 강아지인데요. 이 개는 헝가리의 국견이라고 해요. 이 사진을 주의해서 기억해 보시겠어요? 다음 사진 정말 웃깁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 여기 부분만 보면 여기랑 똑같죠? 그리고 코몬도르는 한국의 삽살개랑도 닮았어요. 이렇게 닮은 것이 정말 많은 코몬도르는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털이 걸레처럼 자란 게 아니고 성견이 되면 자연스럽게 걸레처럼 된다고 합니다. 아기 때는 비숑이랑 말티즈 그리고 푸들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코몬도르는 목축을 하는 강아지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목축을 하다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생긴 털이 맹수의 이빨과 발톱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서 털 관리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털이 잘 빠지지 않아서 따로 털 관리를 해준다거나 빗질을 해주면 안 돼요. 이런 털이 쓰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빗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욕을 시켜줄 때도 걸레를 짜듯이 쭉쭉 짜줘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대형견이에요. 코몬도르는 털이 무겁기 때문에 관절 질환, 그리고 털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눈 질환, 그리고 털 밑에 있는 피부에 생기는 질환 등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 개의 비주얼을 보고 처음에는 진짜 놀랐는데 이렇게 생긴 털의 목적이 목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생겼다는 걸 알고 굉장히 듬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대형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개입니다. 유기견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화곡동 유기견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이고요. 암컷이고 슈나우저라고 해요. 굉장히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날에 발견하셔서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목줄을 착용하진 않았고 털이 굉장히 길고 엉켜 있어서 미용을 싹 시켜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나우저였고요. 털이 굉장히 엉켜 있어서 저희 키피의 어플에도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엉켜 있는 거 보니까 집을 나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미용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시태그 장유동 유기견을 찾고 있습니다. 김해 장유동에서 잃어버리셨대요. 흰 개를 따라갔고요. 아픈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요크셔 테리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등이랑 여기 귀 쪽에는 어두운 색깔이고 여기 얼굴이랑 다리 부분에는 갈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강아지를 발견하셨거나 이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라면 유기견 페이지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